네, 오늘 여기 지금 제가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라고 이제 블로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이티송쌤, 제가 이티송쌤이라고 블로그 이름을 쳤는데 여기서 제 과목 이름이 좀 유추가 되시나요? 예, 저는 이제 35년 동안 영어 교사를 했던 교사입니다. 재작년 2018년도에 명예퇴임을 했고요. 워낙 그 자녀와의 소통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어려워하시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이 아이들과의 소통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좀 제대로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예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티송쌤이고요.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이라는 블로그입니다. 여기에 제가 파워포인트 원본을 올려놨습니다. 제가 늘 그렇습니다만 사실 오늘 충주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충주를 이제 제가 가게 되면 강의 시간보다도 오면 가면 시간이 두 배가 더 걸리거든요. 여기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내용이 심오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같이 함께 참여만 해주시면 누구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파워포인트 원본 내려 받으셔서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수는 여기 첫 시간은 35분까지. 왜냐면 이 비대면 연수가 그 대면 연습보다 훨씬 그 피로도가 크더라고요. 연습 받으시는 분들이나 강의하는 입장이나 그 피로도가 시각적인 피로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35분 강의하고 15분을 쉬고 그다음에 2교시 30분간 하고 4시 20분부터 4시 반까지 질의응답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이고, 주개라고 했네요. 철자 오류가 났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칭야공입니다. 이세 가지 방법인데요. 자, 이세 가지를 제대로 하면, 여기 지금 학부모님도 계시고, 학부모님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그 학부모를 다 지난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사실은 이세 가지는 꼭 자녀 교육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그 사회생활에서 어떤 직장생활에서도 필요한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칭은 무엇의 무슨 법일까요? 칭? 네. 음소거는 돼 있지만 이렇게 입모양을 제가 지금 보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참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칭 무슨 법? 정답? 예, 제가 대면 연수를 하면 이렇게 귀여운 상품들을 좀 드리고 그럴 텐데 비대면 연수라 이런 상품을 못 드려서 아쉽습니다. 칭찬하는 법. 자, 그 다음에 2번 야는 뭘까요? 자, 이건 뭐야 무슨 치는 법? 예, 야단 치는 법. 아이에게 제대로 화내는 법. 필요한 기술이죠. 어머니들께서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제대로 화를 못 내셔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제가 교직이 35년 있으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하는 법? 예, 요 기술이 좀 어렵습니다. 공감하는 법. 예, 요세 가지 기술을 제가 하나하나 쉽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교사 35년을 했고 그중에 남자라는 이유로 보시기에 제가 생활지도부장감이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떠십니까? 이 얼굴에 남자라는 이유로 생활지도부를 10여, 한 절반 정도를 생활지도부에 있으니까 카리스마가 얼굴에 뭐 카리스마가 없죠? 그래서 카리스마 없는 상태로 애들을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애들의 이 까칠한 행동, 낯선 행동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 지금은 낯선 행동 전문가 돼서 최근에는
낯선 행동에 관련된 책까지 번역을 해서 냈습니다. 책으로는 이런 책,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잠깐 이번에 방출TV는 방송대 출판국인데 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를 방송대 출판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갈 때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한 것 같으네요. 예, 잠깐 컴퓨터가 35년 동안 영어 교사로 근무했고요. 작가로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호입니다. 네, 이렇게 책 속의 영상입니다. 그동안 교사 대상으로 해서 한 20여 년간 1000회 이상을 강의를 했고요. 학부모 대상으로는 2010년부터 500회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강의 주제 중에 학부모님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신 게 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입니다. 여기는 대면 연수로 실제로 했던 건데요. 네. 잠시 심각해지시더니 니네 누나 고등학교 때다. 언제? 왜? 니네 누나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뭐 애가 누나가 얼굴이 식물체도 보여서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애가 엄마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날 밤새고 울었대. 몇십 년 지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스토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왜 오셨을까? 어머니들도 혹시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몰라도 돼 이런 말 하고 들어가면 마시던 커피에 눈물을 떨구시고. 네, 여기 이 강의는 1시간 11분짜리 대면 연수를 했던 강의입니다. 오늘 여기 시간 나시면 한번 요거 강의를 대면 연습 때 강의한 거 요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 대상으로는 학교 폭력 예방 퀴즈라는 뭐 교육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저 자신을 그래서 생활지도부장을 이 얼굴로 하면서 제가 했던 노력은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까칠한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뭔가 훈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원인을 알아야 아이들을 훈육을 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까칠한 행동을 연구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생의 아이들의 까칠한 행동의 이 분석한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의 자녀들의 낯선 행동 끼말미 대잠가. 자, 여기 애들의 낯선 행동 중에 제일 낮은 단계가 뭘까요? 끼. 낯선 행동. 네. 뭘까요? 네, 끼어들기. 끼어들기입니다. 그다음에 요 말. 말 대꾸하는 거. 그다음에 선생님들 저 여기 선생님들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미운 짓 골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의도적으로 미운 짓을 골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그런 혹시 제가 왜 엄마 아빠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잘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놓고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거. 그 다음에 그냥 토요일이면 그냥 자. 잠만 퍼대자. 이런 행동들. 그 다음에 뭐 가출을 한다든지, 근데 뭐 잠자다든지 가출한다든지 뭐 잠을 뭐 지나치게 잔다든지 하는 거는
이건 워낙 특별한 사례라 제가 빼고 부모님께 대드는 것까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거 잘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요거는 제가 분류한 거고 요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참 기가 막힌데 요거는 1920년대에 드라이커스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분석해가지고 목적이 있더라. 그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끌고 싶다. 관심 끌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말에 아빠 말에 자꾸 끼어드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예.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뭐 한다? 센 척할. 엄마 말 안 듣고 이렇게 뻗대고 고집부리고 이럽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적절한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부모를 공격한다. 예, 여기 지금 미운지 골라하고 또 대들고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그것에도 그렇게 해도 실패하면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도피한다. 잠을 퍼대잔다든지 이 아이가 위험한 행동, 뭐 자해라든지 이런 낯선 행동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35년간 연구한 결과 결국 아이들의 까칠한 행동 속에 밑바닥, 마음 밑바닥 속에는 우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울감. 그래서 이 우울감을 치료해주는 우리 어른들이 우울감을 치료해주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들 그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자살률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자, 손가락 드셔서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 네, 한 분. 네, 두 분. 네,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모르시나 봐? 진짜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바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위예요.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2위로 내려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두를 지금 못 내고 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아직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우울감은 백신이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백신이 이미 개발이 됐어요. 뭐냐?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요거는 좀 답이 좀 유추가 되실 것 같아. 무슨 감?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존감이에요. 근데 요거가 유추가 잘 안 되실 것 같아. 그죠? 요거? 요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가정은, 가정에는 가정에 대한 소속감, 또 자존감. 아이가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좀 다른데요. 자존감은 내가 나도 꽤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적절하게 자신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 소속감과 자존감. 네. 자, 그러면 요 하나,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백신을 놔야죠, 당장. 우리 애들이 까칠한데 그러면 그 우울함을 자존감과 소속감이란 백신으로 당장 접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접종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끼어들 때 그 애가 어떤 학부모님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께서 애가 이제 집에 가면 엄마가 집에 없는 거를 견디질 못해 해가지고 부모로서 정말 그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아이가 너무 엄마를 이렇게 받쳐서